전남 영암과 나주, 전북 고창 지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가운데 확산을 막고자 일선의 방역 담당자들이 끈질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병헌 회장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방역 현장을 찾았습니다. 지난 12월 31일 휴일도 반납한 채 AI가 발생한 전남과 전북 지역을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방역 관계자들과 함께 방역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오후에는 전북 고창 지역으로 이동해 고창 부안축협에서 운영 중인 거점 소독시설 현장 점검에 나섰는데요. 김병헌 회장은 지역별 방역용품 비축기지를 통해 생석회, 소독약품을 긴급히 공급하고 철새도래지와 하천 등을 집중 소독하는 등 AI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활동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